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성경을 이루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복종하고 따라가면 주님 나라에 다 들어가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늘의 복을 이 땅에 자자손손이 받게 되었나이다. 붉은 용은 우리를 대적하고 참소하고 괴롭히지만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끝까지 시련을 당하고 연단을 받아서 고난의 풀무독에서 완전히 다듬어져서 주님의 신부로 세마포를 입혀서 아버지 원하는 천열매가 되게 이 밤도 말씀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장입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3장의 말씀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죄가 꽉 찼는데 그 죄를 따집니다. 하나하나 따지는데 율법은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사랑이 없으니까 율법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은 누가 받았느냐?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루살렘 교회는 진리적으로 영적으로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인데 아내가 되는 이스라엘이 떠나갔습니다. 남편을 버리고. 그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상의 말을 끌어다가 하십니다. 1절에 세상에서 말하기를, 이게 세상 사람 한 말이다. 성경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세상에 살지요? 살아요? 죽었어요?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가령은 예를 들어서 사람이 그 아내를 내어버림으로 이혼이죠. 남편이 아내를 너희 집에 가라고만 해. 못 살겠다. 그래서 버렸는데 그 여자가 떠나서 타인의 아내가 됐다. 신랑을 바꿨다. 예? 신랑을 바꿨어요. 하나님 왜 이런 말 하십니까? 내가 신랑인데 나는 내 마누라 안 소진했어. 근데 마누라가 지대로 걸어 나갔다는 거야. 그 호세아 몇 장이에요? 네? 호세아는 아긴 아니에요? 호세아가 어딨어요? 호세아가. 호세아 3장에 고멜이 갔잖아요. 호세아를 버리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럼 아담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이야. 아담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 버렸다. 거기 하나님과 관계가 간음이다. 영적 간음이다. 탈선됐다. 탈선. 그래 이 세상은요. 용의 것이, 용. 마귀 세상이 됐는데 하나님하고 원수야요. 근데 원수의 세상에 예수가 찾아왔다니까요. 70일 중에 몇 일에요? 69일에요. 뭐하러? 기름 부음 가지고 와서 제사장, 왕, 선지자가 되는데, 그래, 구원은 예수 두 글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간음이 돼가지고 쫓겨났기 때문에. 그런데 예행연습하는 것이, 예행연습이 구약인데,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기름을 붓고 기대를 걸고 삼천 지혜를 주고 솔로몬을 사랑했어요. 솔로몬 이름이 다른 이름 뭐죠? 여디디아다.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근데 솔로몬도 마귀를 못 이겨요. 넘어갔어요. 아담이 넘어갔으니 그 자식이 뭐 별 도리 있습니까? 부전자전이지. 여러분들 죄 많이 지었죠? 안 지었어요? 죄 통해서 하잖아요. 죄를 밥 먹듯이 먹고 마시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지은 죄가 사랑에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실 때 네가 가서 배나 받아라. 이스라엘의 죄를 배나 벌받고라. 그래 배나 받았어요. 스가랴 9장도 있고 이사 40장 배나 받았겠죠. 여호와의 손에 배나 십자가에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사 40장 강야 위로할 때 그 무슨 뜻이냐면요.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의 크신 넓은 사랑을 다 못 깨닫고 마귀 거짓말에 속아서 갔다 이 말이죠. 이게 타락인데 그 타락한 인간을 다시 받아주려고 눈물의 선지 예레미야를 보냈는데 비유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동네에 이혼했는 여자가 다른 데 살다가 아이 살아보니 별 맛이 없어서 본남에 찾아왔어요. 본남편 찾아왔어요. 그 사람 봤어요? 못 봤어? 들 있는데 그런 게. 왔다 갔다 하는 여자 있잖아. 여 갔다 저 갔다가. 그 왔다면 본남이 받아주겠냐 그 말이요. 예? 못 받아줘? 에이 사랑 있으면 받아줘야지. 사랑 있으면은. 못 받아주죠? 인간은 사랑이 없어요. 그 하나님은 받아줘. 예? 우리가 마귀한테 끌어댕기다가 왔어. 받아줬어.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그러면 예루살렘이 지금 70년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러면 또 70년도 또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은 측량을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럼 본 남편이 바뀌었느냐? 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동네가 망신이죠. 그런 일이 있다면은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많은 무리와 네가 하는 것은 예레미야 백성 솔로몬 성전의 육적 이스라엘이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르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현재 기독교가 하나님과 행음입니다. WCC가요 저주입니다. 저주. 몰라 그랬죠. 사탄의 단체입니다. 다원론이. 예? 예수밖에 구원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데 모이는 거예요. 그게 신랑이 하나가 아니냐? 둘이야. 마귀도 신랑이고 예수도 신랑이고. 똑똑한 여자죠? 잘났어. 똑똑한 여자야. 아, 신랑이 둘이면 여자가 똑똑하지 그래. 어떤 사람이 시장 가서 달걀 사왔는데 장딱이 참 좋아. 잘생겼어. 꼬리도 좋고 뱃살도 좋고 생김이 좋아. 이 달 잘 웁니까? 잘 웁니다. 그 시골에 시계가 닭이 시계거든. 그래서 장딱 사왔어. 닭이 안 울어. 안 울어. 그래 그 다음날 밖으로 갔어. 여보 왜 사기치는 거야? 이 닭이 안 울어. 그게 닭 장사가 암닭이 몇 마리요? 다섯 마리요. 여보 부인이 다섯 마리인데 왜 울어? 그래서 못 물을 것 같대요. 웃기죠? 하나님은 부인이 하나야. 아담이야. 인간이야. 근데 마귀가 잡아가서 마귀한테 끌려가서 근데 마누라가 없단 말이요. 하나님 영광 못 받아. 그래서 할 수 없이 값을 지불하고 마누라 찾아온 것이 기독교다 그 말이에요. 예수 신랑 맞아요? 그 구약 4천년 동안 해보고 법을 바꿔 해보다 안 되더라. 그건 안 되니까 신랑이 죽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자가 남편을 죽으면 뭐라 합니까? 이름을? 어? 열려라 그랬지. 열려. 열려라케. 열려면 세우거든. 부인이 남편을 너무 존중하다가 죽어서 성기다가
그래서 그 여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연료비를 세워. 그럼 신하가 임금을 위해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어? 충신이지, 충신. 그럼 오늘 목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예수 위해 죽으면요, 순교지요. 순교죠? 그럼 신랑이 신부 죽으면 뭐라고 해요? 열부인가? 그러면 못 들어봤죠? 열부 있어요? 두므로 신랑은 마누라 왜 죽지 않아? 마누라가 신랑을 죽지? 그런 일이 있어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랑이 마누라 죽었다니까. 예?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고맙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예수가 신랑인데 신부를 위해 죽었다. 그 성경은요 한마디로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부부관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뭐냐? 확실한 부부냐? 아니면 바람둥이냐? 예? 그 솔로몬 성질 바람났어요. 마귀한테. 그 솔로몬 향을 몇 번 갔어요? 천 번이 많다는 뜻이 천 번도 더 갔어. 마음은 더 갔어. 그럼 지금 여러 사람들은 아주 깨끗하고 성결한 것 같잖아요. 막 MRI 사진 찍어볼게요. 안에 마누라가 천 명도 더 들었어. 그게 구약 사기라니까요. 히브리 10장 1절은 뭐요? 율법은 참 형상 아니고 종말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조혼이죠, 그림자. 이렇게. 예수와 조혼인데 예수의 그림자를 말해요. 그 구약의 아담부터 세리왕까지 세상 시간으로 4천년이 지나갔는데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의인에도 뭐냐? 예수 신부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고 마누라 찾아오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를 믿어야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거죠. 피는 생명입니다. 예수 표만 믿으면 이제 유월절인데 모든 죄는 날아갔습니다. 과거 죄나 현재 미래 죄까지 다 날아갑니다. 그게 예수 사랑인데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보면요. 죄 없다면은 하나님 거짓말쟁이 맞는 사람이고 죄를 자백하면 우리 신랑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 회개하는 게 하나님이 제일 기쁘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요. 회개하는 사람도 기뻐요. 회개해 보세요. 속이 시원하죠. 그 회개 안 하면 꼭 밥 먹고 취한 것도 가슴이 찡한 것이. 예? 회개했어요? 회개는 마음대로 못해요. 성신이 몫이야. 성신이 회개시키지. 불태학자는 김정은이는 회개 못해요. 좌파는 회개 못해요. 우파마지. 그러니까로 은혜를 제일 많이 받고 체험하고 느낀 사람이 바울사도입니다. 그럼 예수를 만나고 쭉 뻗어버렸습니다. 그때 자기를 알았습니다. 나는 율법에 맞아 죽은 죄인인데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위해 죽었다, 부활하셨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따라하세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게 걱정이요. 열심히 전도했는데 집에 와보니까 내가 주님께 버림 당하면 어떡해. 자기를 살펴보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15장 32절에는 날마다만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했어요. 31절에 이거 헷갈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지리를 알지니. 그거 31절 32절이 차이인데 요한복음 8장은 몇 절? 32절 진리. 고전 15장 31절은 날마다 죽는다. 이게 이렇게 입력해도요 한 달 지나면요 또 헷갈려서 31절이 저쪽인가 이쪽은 잘 모르겠단 말이야. 예? 31절 어디 갔고요? 고전 31절은 요한복음 8장. 그러니까요 구원은 인간이 만들 수 없다. 하나님 주면 된다. 구원을 주면 된다. 그래서 요나가 고기 백성에서 뭐라고 항복했어요. 아이고 이제 큰일 났네. 하나님이 살려주면 되지만은 하나님 그냥 두면 나 고기 밥 된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살려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영혼권도 육체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은 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있어요 없어요? 제가 꽉 찼잖아. 이 선지서에 구절구절이 우리 죄를 지금 따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 빗나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탄의 집인데 여기 붙어서 맞는다. 공주 떠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 난 이 세상 안 속했다. 나는 저 산 넘어 셋이 되겠다. 그 성도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의인같이 죄 없는 줄 착합니다. 죄가 원죄가 속에 꽉 찼는데 지금 말씀이 율법이 잘 모르는데 예언서가 잘 모르는데 죄 없답니다. 그래서 북방 칼에 잡혀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영적으로 낮입니까 밤입니까? 예? 밤이죠? 예수님의 밤중에 오시는데 마태 25장에 열천의 비유 그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요 별이 떨어져서 땅에 8장은 강에 떨어져서 강가에 숙물 됐잖아요. 그러면 후초프는 정치의 배도자로서 미혹시키는 청황색 말로서 58년 3월 18일에 평화공전 했잖아요. 그 평화공전을 끝을 맺는 사람이 푸틴이요. 근데 푸틴이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올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가 더 높아. 그쵸? 오면은 이제 러시아하고 한국하고 이제 회담을 해야 돼. 그 푸틴이가 우리 한국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 박 대통령 서적을 전부 구해서 공부한답니다. 어떻게 하면 새마을 운동할 거? 근데 소련에서 푸틴이를 대적하는 사람이요. 저 루마니아로 딴 데로 망명 가는데 안 받아주니까 루마니아 아니고 딴 데인데 안 받아주니까 자살했어요. 예, 푸틴도 사람 죽이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반대하면 죽입니다. 따라가면서 무서운 정치입니다. 푸틴이가요. 그래서 이것이 여덟째 왕인데 일곱물이 속했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하고 하나님 관계가 부부인데 사랑하죠? 한 사랑하죠? 그래서 다시 연하죠? 신랑이 부탁했어. 니카나가 결혼해가지고 영생 복나누면은 작은 저 계시록 있지? 그거 다시 연하라는 거예요. 신랑이 시켰어요. 신랑 사랑하죠? 우리 신랑 예쁘죠? 그래서 사랑합니까? 그러면 신랑 말 잘 듣고 있습니까? 그 신랑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몸동생, 육체의 몸, 젖동생이지, 야고보 사도가 있어요. 그 야고보 4장 4절에 성령께서 예수님이 시켰어요. 성령님, 저 편지 쓰세요. 가는 많은 여자들이요. 교회를 보고,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라. 가늠입니다. 관계가, 부부 관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 자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 아담의 선악과 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못 갑니다. 가면 죽습니다.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 문제 아닙니다. 근데 율법에 대해서 모세는 참 포착했죠. 하나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요한복음 6장에 빌립도 빌립 제자도 예수님 하나님 보고 싶은데요. 야 이놈아 내가 너하고 이렇게 오래 있어도 아직 하나님 못 봤냐? 내가 하나님이다. 내 속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속에 그 하나님은 하나야. 그게 눈이 있어도 성령이 안 오면요 못 봐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를 종으로 썼다면은 누가 물으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 물으면은 얘기해 드리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내가 너를 보고 싶지만은 네가 죽을까봐 내가 못 보여주지. 뭡니까? 선악과 때문에. 나는 너를 보고 싶지만은 네가 나를 보고 싶다면 나는 볼 수 있어. 너는 날 못 보지. 왜? 죄가 딱 막혀가지고 수건이 가로막혔다. 율법이.
그 예수님 앞에 가면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죠. 예? 고전 3장 있죠? 벗겨져. 그 성령 안에서 예수 만났어요. 신랑을 만났어요. 그 신랑은 한없는 사랑이 많아서 고백하면 용서라. 약해 넘어진 죄를 고백하면 무조건 용서라.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사랑을 많이 배웠는데 형제가 내한테 일곱 번쯤 죄를 지으면 용서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일곱, 너 어디 일곱으로 아느냐? 잇지니 산시 고로고 시지 하지 큐주. 어? 잇지니 그 뭔지 알아요? 잇지니 산시. 그러면 일곱 번쯤 하면 칭찬 받으라는데 야단 맞아서 야 일곱 번이 다냐? 이름 멋이 일곱 번 용서해 줘야지. 그 예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겁니다. 한없는 사랑. 그게 창조도 예수님이 하셨고 모세 율법도 예수가 주셨고 시편도 선지서도 다 예수가 준 것입니다. 내용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 이사 1장에 하늘이여 땅이여 들어보라.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자식을 길렀는데 이 자식이 못 쓰는 자식이 되었다는 거죠. 머리에서 발까지 다 터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너하고 나하고 사랑의 변론 해보자. 이번에 네가 이사야 기준 네 큰 구원을 변론을 들으면은 내가 무조건 땅에 쏴서 먹어 줄게. 내가 토 안 난다. 절대 내 다른 말 안 한다. 네가 이사야서만 읽고 들으면은 내가 새 시대 보내준다는 거예요. 살판났죠? 어떻게 보내준대요? 아, 두드리 고치면 안 되나? 42장에서 새일 구하면 43장에 새일 창조합니다. 아니에요. 뭐, 아담도 창조했는데, 뭐, 우리 뭐, 예수님 창조자가 뭐, 말씀 한마디만, 야, 고쳐! 하면 고쳐지는 거죠. 그 무소불능하신 예수님이, 예, 오늘, 솔로몬 성전에, 가늠죄를, 마귀의 역사를 뒤집어 풀렸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구약은 지나갔잖아요. 근데 말씀은 남아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 말씀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다시 합니다. 읽어보니 이게 옛날이 아니고 나 자신이더란 말이에요. 내 자신. 내 자신이 그렇단 말이죠. 자, 2절 봅니다. 자, 예레미야 3장 2절에 네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자산은 붉은 산입니다. 예? 붉은 산.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죄는 다졌다게요. 그런데 오늘 교회들은 뭐 거룩하다, 죄 없다, 뭐 구원 받았다 큰 소리 치거든요. 예레미야 3장 딱 그거면요, 딱 잘려 나가는. 너는 죄 안 지은 게 없다. 그렇게 목사님들이 언제 고자인 할게요? 58년 3월달에 고자인 한 거예요. 갈릴리 비치 따라오다가 갑자기 흑암 딱 닥치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 밤중에 그렇게 허설하는 거예요. 귀신도 구원 준다, 예수도 구원 준다, 불교도 구원했다, 알라도 구원했다, 허설하는 거예요. 근데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검사하면 괜찮아요. 영적병원에 가서 우리 교회 가서 검사하면 다 걸렸어요. 영적병이 된 거예요. 밥도 잘 먹고 친구도 잘 알고 세상사 잘 하는데 영적으로 흑암 오니까요. 그럼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쓴 걸 달다고 단 거는 쓰다 하고 그게 이사에 몇 장 있는가요? 어? 5장 있어? 절수 따라요? 절수 저짝에 절수 어떻게 알아? 인터넷 잘 듣는가 봐요. 저쪽 줄은 이쪽 줄도 맞아요? 20절? 5장 20절? 지금 이때요. 반대로 가 반대로. 자동차가 반대로 가면 어떻게 충돌하는 것이지. 내려가는 차, 올라오는 차가 몰라가지고 같이 내려가면요. 탁 박아버리지. 그래서 3절에 아니 2절 더리고 있구나.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강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아라바는 아랍인데요. 음행과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렇게 마귀하고 같이 살았다. 솔로몬 성전이 그 이방의 모든 금송아지 신이 들었단 말이죠.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참 가슴 아파서 내게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선민 유다민족들이 사마리아 벌써 잡혀갔고 한 지파가 유다민족이 이것도 저 형보다 더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배역이고 유다는 폐역이라고 명칭이 붙었습니다. 그것도 그럴만한 것이 사마리아는 열지파잖아요. 그 막 10마리가 왔어요. 그 1대1이죠. 유단 하나잖아요. 그 1대10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죄를 10배나 더 짓죠. 사명이 크면요. 마귀가 큰 마귀 와요. 사명 없으면 마귀 안 와요. 그럼 사명자는 마귀가 붙으니까 아주 복잡해. 거기서 왕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 집에서. 예? 모세 집에서. 아브라함 집에서. 막 가정 불화가 생기고 막 정말 뭐 가시가 막 돋아나는 거예요. 사라가 할머니인데 얼마나 화가 났기에 그 이스마엘하고 하가를 쫓아내려 했을 겁니까? 가정 불화가 생겨서. 그럼 아브라함이 참 입장이 곤란해. 어? 첩의 자식도 자식이고 이삭은 늦게 낳고 이스마엘이 13살부터 먼저 낳는데 그 먼저 얘가 낳아서 잘 큰데 쫓아내면 아버지가 그 망신이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의 책임 못 지고 쫓아내다면 주변 사람 보고 욕하잖아요. 그 사라는 절대로 쫓아내야 되지. 나 못 산다고. 저것이 말이야. 애굽 여자 하가리가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건 이거 시가. 시는 같은 시인데 밭이 달라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그건 회개입니다. 그 사람이 만든 실수 저주라요. 사람이 만든 죄라니까요. 그럼 아브라함 집에 축복의 집인데 마귀가 공격하니까 아람도 넘어갔다는 거예요.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넘어가요? 넘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찾아가 택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좋은 신랑이에요. 마누라 도망가는 걸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에 그러므로 담비가 그쳐졌고 담비는 은혜를 같이 은혜가 그 성경이 생명의 말씀 생수인데 읽고 들을 때 만족해야 되는데 비가 그쳐졌어.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자연 계시는 봄비, 가을, 또 겨울 비가 있잖아요. 사계절 따라 비가 와. 그 비를 내려야 곡식이 오곡백화가 자라난단 말이죠. 영적으로도 율법의 비, 은혜의 비, 한란의 비, 그 야고보장의 늦은 비, 이른 비, 그 유월절은 이른 비, 초막절은 늦은 비. 늦은 비는 대개 소낙비입니다. 갑자기 내리는 철장어새가. 그래서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창녀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선악과가 창녀입니다. 선악과질이 박혀있기 때문에요. 율법이 없습니다. 율법을 줘도 깨닫지 못하고 따라오지 않고 버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율법을 폐하고 성령의 법으로 다시 세운 것이 예수님이 보낸 성령님 다른 보혜사. 4절에요.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소시의 애호자시오니 노를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재진 주제에 하나님을 달랩니다. 하나님 그만 노하세요. 하나님 그만 때리세요. 극할 자격이 있습니까? 어떤 애가 잘못해놓고 엄마가 해초를 때리면요. 그만 때려. 그만 때려. 자꾸 때리면 도망가. 그럼 안 때립니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고 죄 짓고 우상숭 해놓고는 하나님 그만 때리세요. 그만하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선악과가 자기를 옹호한다겠죠. 하나님은 구원자인데도 구원자 앞에서 항복하지 않고 자꾸 피해갑니다. 이렇게 피해가. 5절에 노를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열매가 마귀 말이에요. 마귀가 준 말인데 선악과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게 하와가 뱀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이 땅에는 생명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으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예? 죽으려고 6천년 동안 다 육이 죽었어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데려갑니다. 에녹이 데려갔죠. 육체로. 엘리야도. 그 이번에 마지막으로 세일 교훈을 통해서 13만 4천 명을 데려간다 했어요. 천년면대. 근데 우리 속에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없으면요, 예수가 안 와도 돼요. 예수가 욕심 보따리를 뽑아주려고 왔다고요. 그게 피해기인데요. 은혜 받으면 욕심이 작아집니다. 은혜 받으면 자꾸 주고 싶고, 밥도 작게 먹고 싶고, 많은 거 옆에 사람 주지. 은혜 못 받으면 전부 큰 거 자기 다 먹습니다. 알아요? 하도 부패나 식당 가면 말아. 은혜 받아야 안 받았는지. 은혜 안 받은 사람은 모든 거 다 갖다 먹고,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요, 당신 먹어야지. 난 작게 먹고, 그 은혜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은혜 사람입니까? 아직 율법 사람입니까? 내가 율법 밑에 있느냐? 은혜 밑에 있느냐? 자꾸 졸까요? 조는 거는 이유가 있어. 나 보고 설교하지 마라 소린데, 그돈 한다 얘기야. 예? 자, 율법이 두 가지인데요. 엄한 율법은 죄지인대로 따집니다. 죽입니다. 근데 자유율법이에요, 자유. 율법은 율법인데, 내가 율법을 자유롭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갈라디아 5장 찾아요.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 자, 바울은 율법시대 율법의 대표입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입에서 말이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전에는 그리스도를 죽이고 모세만 자랑했는데, 이제는 모세는 나가고 그리스도가 바울의 입에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써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종의 멍에가 율법이에요. 이제 율법으로 따라가지 말고 예수만 따라가면 예수가 우리 율법의 짐을, 멍에를 다 대신 쳐줬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의 율법입니다. 자유의 율법.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는 포면이지요. 예수께 와야 이면 할례는 세례입니다. 세례. 예수께 접붙어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역사할 때에 눈물이 쏟아지고 율법의 가치를 알고 은혜가 귀한 걸 알고. 그래서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할례, 차돌로 양피를 베는 것은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안 지키고 할례 받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 오면은 차돌 할례 안 받고 예수 차돌 할례 받으면 돼. 그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은 신인데, 창조자 신인데 죄인 하나 구원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또 베드로가 성신 역사 오순절이라서 하루에 몇 명 전 됐어요? 5천명, 30명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5개월 되면요, 남정 여정에게 건설지면요, 입이 열리면 입이 불이 나갑니다. 그러면 포로된 그 공산진영이나 WCC 안에 있던 새시대 갈 사람 다 나와요. 나라가 하루에 민족 순식간에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결론을 짓습니다. 율법과 은혜가 차이에 대해서. 율법이 좋냐 은혜가 좋냐.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선을 그었어요. 그 구원은 예수지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 율법으로 내가 깨끗하게 돼야 돼, 지 앉아야 돼야 돼, 내 손을 묶고 살아도 손을 쥐지면 안 돼 하면은 예수와 상관이 없고, 율법을 배워가지고 아이고 나 죄인인 하면은 예수께 가면은 예수가 죄를 싹 씻어준다. 오늘 손 씻었어요?
아침에 세수했어요? 안 했지? 안 했어요? 그럼 저녁에 또 하죠. 내일 또 하죠. 이 몸에 이 냄새, 땀 나는 것, 때를 시차는 땀을 영적으로 새벽 기도, 저녁 기도, 단일 세 번씩 했잖아. 하루 세 번씩.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 복을 받아준다는 겁니다. 유대 민족을 위해서. 그럼 예레미야가 대선지자인데 1장에서 딱 불려왔어요. 그런데 그때 아주 어린애 같아.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로 세웠는데 너는 두려워 말고 내가 어디로 보내든지 가서 일만 열어 하게. 예레미야가 나 못합니다. 난 애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요 겸손이 있어요. 겸손. 난 못합니다 했는데 아 내가 하지요. 안 그래도 내가 그럴 줄 압니다. 날 부를 줄 안 그러면 그 가짜입니다. 예? 그래서 4장 아 3장 욕심이 이제 에덴 동산 망쳤다. 그 욕심의 아버지는 누구냐? 뱀이다. 뱀이 용이다. 그게 예수 아는 사람은요 욕심이 꽉 찼어요. 그래서 욕심 많은 사람을 하면 욕심쟁이. 욕심쟁이죠. 욕심쟁이. 여러분 은혜쟁이죠. 욕심쟁이 은혜쟁이야. 잘 모르겠어. 자, 6절에요. 요시아 왕 때에. 자, 요시아는 의로운 왕입니다. 하나님께 순종 잘하고 우상도 철폐하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네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니라. 열지파. 사마리아 열지파. 하나님이 잘라내잖아요.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마귀한테 예배했다. 마귀 예배가 뭐냐? 협상 예배. 오늘 KNCC, WCC. 이걸 몰라요. 그 사람들은요. 잘하는 줄 알지. 그럼 예레미야 당시에도 솔로몬 성전에 이런 죄가 있어도 몰랐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아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오장 가면 합니다. 한 사람만 공의와 진리를 찾으면 하나 용서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가 없어서. 그 우리 제단은 하는 구원자가 있죠. 예? 아, 이사야 19장 19절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럼 주님 구름 타고 올 때, 빨리 올 때, 유다는 애기부 두려움이 되고, 5대 강국이 나오고, 애굽 땅 중앙에 제단이 있고, 압박을 받고, 불이 지질 때 한 구원자 어떻게 했죠? 그 구원자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뭐냐? 마에살 하스마스라요. 그 구원자가 45장 가면 고레스라고 했어요. 학계에서는 수르바벨. 이렇게 성경이 맥이 흐릅니다. 연결됩니다. 그러면 야곱의 집에 아들이 12명인데 왜 그렇게 모습이 망가졌느냐? 이유가 뭐냐? 얘 뱀이 용이 돼가지고 뱀한테는 아담 가정이 망했는데 용의 앞에서는 다윗의 왕권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뿌리는 기름을 부어서 안 뽑지만 가지는 다 잘라내버려요. 그게 4천년 역사입니다. 그 이번에도 신약 종말에도 시험을 쳐요. 계시록 9장 흑암이 와가지고 흑암에 빠진 교회들이 협상교회인데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순이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밑에만 남았지. 뭐 그루터기. 이사야가 갑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요. 내가 내 배에서 살리내지요. 하나님 네가 가도 안된다. 왜 안되는데요? 내가 네 백성 귀와 눈을 다 막아놔버렸지. 그러니까 네가 외쳐도 너는 토백해주고 네 말 안 들어. 근데 네가 예행서 하면은 그 기록했다가 나중에 주님 재림 때 가서 내가 쓸 거야. 그때는 그냥 안 되니까 7명을 부주면요. 부주면 백한자가 나온다. 하루에 나온다. 그래서 구원은 성부, 성자, 성신이 예정서 만들고 실패해서 안 되니까 다시 예수가 와서 다시 성신이 와서 다시 성부가 와서 3대 제기로 복받아가라는 거죠. 그렇게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그래서 간단합니다. 신앙생활 정리를 하세요.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읽고 듣고 지키는, 읽고 듣고 지키는, 뭘 읽고 들어? 예언을.
읽는 것이 우리 할 일이고 듣는 게 할 일이야. 지키는 건 안 되니까 성신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앞에서 잡아당기고 뒤에서 밀어붙이면은 잘 될까 안 될까요? 잘 되지요. 예? 앞에서 잡아당기고 뒤에서 힘들어 준다는 게 이사야서에 있긴 있는데 58장이네. 58장에서 내가 찾았다. 어? 이사야 58장 몇 절이냐면 8절에 자 읽을게요.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성령의 사랑인데요.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머릿속 바깥에 다 터졌지만은 성령이 치료해서 기름 발라가지고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예? 네 의가 야곱의 집의 의가 네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잡아당겨준다. 사랑의 줄로 다림줄로 또 여호와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시니 뒤에서 막아준다.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막아준다. 그렇게 마귀가 못 잡아간다. 넉넉히 이긴다.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 있어서 만일 반대하면 안 된다. 네? 손들지 말란 말이죠. 어떻게?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허망한 말, 손가락질 여러분 아무리 옆에 형제가 잘못해도 손가락만은 주먹을 쥐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렇게 저것 좀 보라고 보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날 좀 보라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렇게 해야 되지. 제가 자 좀 보소 자 좀 보소 안 돼. 하나 손가락 차지 말라 그랬어. 예? 그리고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 발하여 네 어둠이 낙하같이 될 것이다. 이게 전도입니다. 육신에 빵 한 조각을 안 줘도 괜찮아요. 밥 한 그릇 안 줘도 괜찮아요. 성령은 줘야 돼요. 네? 육신의 음식을 대접하면 좋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하늘 양식 생명의 떡을 주라는 거예요. 그 요시아 왕 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자 3장 6절입니다. 네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가서 거기서 우상 숭배했다. 돌 앞에 절하고 나무 밑에 절하고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네가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그 사마리아는 771년에 1차 아수로 잡혀갔고 740년에 2차 721년에 3차 갔어요. 근데 유다는 606년에 바벨론에 1차 갑니다. 그게 100년 전에 봤어요. 아 우리 형님들이 우상 빚다가 아수로 잡혀갔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도 또 우상 생기는 거예요. 근데 10배나 더 생기는 거예요. 10배나 더 생겨. 그래서 유다는 배역이요 폐역이요 폐역하다. 이 폐역이 선할까요? 자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8절 네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열지파가 마귀를 섬겼는데 하나님이 아수로 칼을 보냈는데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이혼서를 줬어요. 이혼서 예? 합법이야. 신랑이 이혼서를 써줬어요. 몇 년 이혼하자고? 390년. 390년 이혼서를 써주고 나중에 돌아오래 받아줄 테니까. 그게 다니엘 10장에 헬라가 오기 전에 동방역사 파사가 나가서 21년 동안 인치는 역사입니다.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 죄 짓는 거는요 사람이 못 이깁니다. 죄를 못 이깁니다. 죄 못 이겨요. 성신이 이김을 줘야 되지 인간 스스로는 죄를 피해가네요.
이기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담 후에 후손 중에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마귀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마귀 이길 자는 한 분이 있습니다. 하늘에 왔습니다. 하늘에서 인자입니다.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함함을 가볍게 여기고, 예? 우상 숭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있죠? 형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늘과 땅에 물밑까지 물밑에 어느 것든지 하나님 만든 피조물을 절대로 머릿속에 절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버리고 이방 본받아서 금송아지 나무 밑에 상수리 나무에 가 절하는 거예요. 복달랐고. 그게 오늘 영적으로는요. 구약은 육적인데 육적은 표면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 신약은 이면적인 우상인데 눈에 안 보이는 우상 뭐냐.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인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비밀로 기도하고 찾아다니고 뭐 예언받고 그런 거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들. 그래서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을 했다. 그걸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10절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안 돌아왔다. 구약은 진심이 없어요. 성령이 없는 시대라. 근데 신약이 왜 좋으냐? 우리 사정 성령이 더 잘 알아요. 성령이 우리를 기도하지요. 또 도와주지요. 끌고 갑니다. 감동이 됩니다. 감화가 됩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는 부흥회가 많았어요. 부흥회 많이 된 사람은요, 하늘 맛을 받는 사람이야. 그 부흥이 안 된 사람은요, 땅에만 맛봐가지고요. 땅의 맛을 많이 받기 때문에 부흥회 안 갑니다. 예, 땅에 복이 있어요? 없죠? 그 복은 삼위일체가 복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그 고린도 전서 2장 봅시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께 편지 쓰는데 뭘 쓰는가 봅시다. 십자가 도에 대해서 지금 편지 씁니다. 고린도 전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가늠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하늘 지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만대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창세전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가늠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십자가 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로마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 성령을 못 받았다. 성령이 없는 시대. 그래서 잘한다 했는데 자기 주를 죽였다. 예? 오늘도 성령 역사는 교인들이 성령이 중단된 목사님들이 KNCC 하는 거예요. WCC. 예?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영적 우상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흑암이 왔기 때문에 주인을 바깥치게 했습니다. 공산당에 팽합니까? 훌첩과 팽공천인데 그 진짜요? 가짜요? 가짜란 말이요. 그래, 오늘 어떤 목사님 그래. 목사님, 이제 불이 오면, 불이 오거든요. 이번에 때려잡읍시다. 그래, 아니, 목사님, 지금 때려잡으면 후산을 안 내는데, 길러야 되지. 저절명에서, 어머, 대접다 해서 보내야지. 지금 때려잡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지금 푸틴 오면 막 총을 쏴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 푸틴이 그 총에 죽을 사람 아니고 입에 불이 슉 하면 다시 쓰러져야 되는데 지금 5개월 내 그게 나가 지금 안 나가는데 예? 얼마나 그 목사님이 참 불이 붙어져 답답해서 푸틴이 저는 죽여야 되는데 이번에 막 우리 박근혜 막 취임식도 막 죽이자 하는데요. 예? 좀 사상은 좋아요. 왜? 푸틴과 싸운다는 거죠. 친구가 아니고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모르고, 아, 이거 소련이 한국 오면 또 협상하면 또 우리나라 또, 복이 터지겠네. 푸틴이가 몽둥이요, 몽둥이. 하나님은 몽둥이. 그럼 그 당시에, 바울 사도 당시에 로마 제국이 여섯째 짐승, 바로 푸틴 동생이다, 이 말이야. 그 시대마다 일곱 머리가 나와서 왕국 건설을 이룬단 말이죠. 그때마다 싸우는 종이 있다고요. 자, 로마와 싸우는 종은 예수님 자신이고, 그 다음 제자들 싸웠고, 이제 재림주님이 공상당을 들어서 꺾어버린 우리는 재림주의 제자가 됐단 말이죠. 잘 왔죠? 그러면 구절을 보면요. 이사야 64장을 인용했다니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을 함과 같으니라. 보세요. 이게 이사야 6장 같은 말씀인데 구절에 하나님 눈과 귀를 막아놨다는 거죠. 예수님이 독생자를 알았다면 누가 죽이겠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 하면 누가 죽이겠어요? 하나님 모르게 감춰놨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바울에게 성령이 오순절에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성경은 성령이 와야 됩니다. 사람이 배워서 안 되고 성령이 나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성신님이 우리 선생님 가르쳐주고 권쳐주고 또 열매 맺혀주고 영혼이 같이 하고 인격 장성해주고 성령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손을 묶고 나도요 옆에 밥에서 밥 써먹습니다. 노영철이 그 왜 이렇게 전자파지 차고와 수갑 차고 또 도망가다 잡혀 노영철인가? 하리 그런 놈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속에 죄가 꽉 차기 때문에 뭐 형사가 있고 뭐 간속에서도요 눈만 뜨면 도망가 버린 거야. 왜요? 그 속에 마귀가 차, 마귀가 그 사람 지배하는 거예요. 가른데다가 예수님을 참 사랑했는데 예수님이 열둘 중 하나를 써야 되겠는데 누구를 쓸까 눈에 유다가 딱 들어온 거야. 너희들 중에 한 놈은 마귀야. 그랬잖아요. 그때 유다가 나요? 맞아. 왜 해결 못합니까? 예수가 지명하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리브가 뱃속에 쌍둥이에서 한 놈은 버려야 돼. 누굴 버리지? 큰 놈 버리지. 에서를 버려. 에서 버리고 야곱을 택했어. 그래서 예수는 아무리 복을 바라도 저주고 오는 거예요. 왜? 예수가 복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그 야곱의 집에 복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시샘이 나니까 야곱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 넘어지면은 예수가 마귀를 붙였으니까 넘어지는 거 책임도 그 예수가 져야 된대 말이에요. 그 내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요? 예? 주인이 책임져야 되죠? 아, 머슴이 뭐 일을 저질렀어. 어? 머슴이 일꾼이 일을 저질렀어. 그러면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성신 보내가지고 내가 십자가 죽었다. 세상을 모른다. 성령이 와야 안다. 오늘 또 세일에 대해서도 7명 이사 11장 지혜이신 총명이신 모략이신 재능이신 지식이신 여호와 경외하신 판결의 신이 와야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세일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게 고난의 풀무요. 너무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요. 사방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된나무 밑에 왔던 노된나무 엘리야도 도저히 못 가겠다 힘들어서 하나님 바로 불러가세요. 여기서 뭐 호랫생 각도 없이 여기서 바로 날 데려가세요. 아니지 네 동생들이 보고 있는데 그러와 40일 동안 그래서 호랫생을 쩔뚝쩔 절면서 가서 불병 타고 갔다니까요. 응? 우리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 같은 단체죠. 같은 단체. 그래서 11절에요. 고전 2장 11절에 잘 보세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가부는 가부 사정 알죠? 거짓말이 몰라. 조금 알지만은 다 몰라. 그런데 성령은 우리 사정을 아신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가서요. 자, 유다는 마귀 공격이 10배나 강해서 크게 넘어졌어요. 그래서 한 지파인데 바벨론에 70년 종살아야 돼. 사마리아는 10지파인데 39년만 사는 데 된대. 390년. 그렇잖아요. 390에 10 나누면 39년이죠. 그래서 유다는 한 지파인데도 꼬빼기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11절에요. 예레미야 3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배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해. 북은 바벨론인데요.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아, 이 북이 열지파 아수르가 잡아갈 열지파 사마리아 오늘의 협상교회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서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하나님은 긍휼자비. 그래서 사마리아 죄를 내가 용서한다. 돌아오라. 그래 5개월 때 이제 유다 지파이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막대기 두 개를 묶어요. 거기 에스겔 몇 장 있어요? 37장 15절 있어요. 그래 두 개 하나 되고 목자도 한 분이고 왕도 하나야. 그 이름이 다윗이요. 예수란 말이죠. 그래서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 지켜요. 그래서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용서도 크게 하고 사랑도 크게 주고. 13절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여러분 기독교는 제사하는 종교인데 죄를 자복합니다. 자자가 스스로 자자요.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법께서 성령이 하시지. 성령이 와야 해결이 되지요. 마귀가 집을 짓는데 안 나가려고 그럽니다.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 성령이 힘이 세니까 나가 하면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해결이 터지는 거예요.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이방신이죠. 이방신이 마귀란 말이요. 용. 이 WCC 혼합종교.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오늘 협상주의자들은 지도자만 잘못했지 양들은 잘 몰라요. 좋다에 따라가지요. 뭐 지식이 없으니까 따부시면 압니까? 저 사람 많이 모는 게 좋은 줄 알지. 예? 근데 지도자는 황충이 와 잡아가지만요. 그게 뭣도 모르고 간 참 종들이 있어요. 그 우리가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건세를 주는 거예요. 한마디에 흑암이 물러가면요. 막 때려 모여와. 그래서 초막절 되면요. 5개월 되면요. 한국이 복잡해요. 그 청소해야 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이제 답이 나왔어요. 예수와 하나님 우리 뭐라고요? 우리 남편. 신랑 잘났죠? 어디 신랑 자랑해보세요. 신랑 자랑해봐. 얼마나 잘났나. 인물도 최고요? 신랑 잘 몰라 누군지? 그럼 자랑하라고 하잖아요. 자랑하기도 자랑 못하네. 우리 예수 신랑 자랑해봐요. 사랑도 많아요? 용서도 많아요? 인물도 좋아요? 인물도 좋지. 신인데. 그럼 남편 말을 잘 들어야 돼? 거역해야 돼? 네? 잘 들어야 되죠? 근데 속에 원수가 있어서 잘 못 들어. 원수가 듣지 말라케. 원수가 지 말 들으라케. 그게 뭐냐, 따부르시시요. 자,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성읍의 하나 대표입니다. 족속 중에 둘을 택하여 승구장,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게 수르바벨 단체, 다니엘 단체. 이 일은 혼자 못해요. 팀 성교입니다. 우리나라 단체, 승구자, 후진, 14만 4천 명.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목자는 따위시고, 신약은 예수고,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 목자장은 예수님. 그 시편 23편에 다윗이가 대표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그러면 이제 회복이거든요. 지금 예레미야 당시는 하나님 화가 잔뜩 났어요. 그 바벨론 칼이 다 잡아가면은 70년 후에 돌아오는데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언약궤는 솔로몬 성전에 끝났는데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으니 스룹바벨 성전이 지었죠. 근데 예언약은 안 되니까 새 언약궤가 왔어요. 새 언약. 새 언약에 새 사랑이 왔어요. 처음 사랑 예수가 새 언약.
그래서 이제는 세원회가 메고 가는 게 아니고 백성이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이 세원회 가면 따라가는. 그래서 예수가 목자장이고 우리는 양인데 따라간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않아. 언약궤는 율법의 눈에 보이는 시디나무로 만든 언약궤는 이제 끝났고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언약궤 예수가 왔다 이 말이죠. 온다 말이죠. 이게 예레미야 31장에는 새 언약 나오죠. 새 언약. 자, 생각지 않아야 할 것이요. 기억지 않아야 할 것이요. 찾지 않아야 할 것이요. 그게 율법이 우리를 못 괴롭힌다. 못 잡아간다. 왜? 예수님이 다 우리 죄를 씻었고 성신이 우리를 기르기 때문에 율법은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약의 율법은 자유로운 율법이다. 자유로운 율법.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니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을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 예루살렘 그게 수르바벨 성전 건축 회복 응? 함께 이르리라. 열조에게 열조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다 줬거든요. 기업으로 그 땅을 상속해 줄 때 그 구약은 예행 연습을 했고 응? 그런데 사상이 다르면 안 돼요. 에스라 사장분이 스룹바벨 성전 건축하는데 동족이 맞지요. 같이 하재. 그리고 너는 70년 안 믿잖아.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더라고요. 그 호사다마야. 하나님 역사가 터져도 역사 못할 사람 있어요. 19절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낙토는 춤추고 즐거운 땅인데 에덴 회복인데요. 네게 주리라 하였고 너희들이 마귀 공격받아 죄짓고 우상 숭배했지 내가 알아 사정을 그렇게 예수가 가서 다 청산하고 구원해 줄 것이니 기다려. 알았어요? 예수만 기다려요. 어디 교파 기다리면 안 돼요.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예? 구약의 선택의 아버지인데 우리는 구원의 아버지가 됐다고요. 자식의 죄를 걸머지고 아버지가 죽었어.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네? 이 세상은요 진실이 없어요. 다 속임수야. 어? 육이나 영이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책망을 받아야 돼. 그래서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막 제가 막 머리털같이 많은데 이 많은 더러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할 때 하나님 편에서 안 되겠다. 예언을 먹이자, 먹여. 또 들려주자. 읽어라, 들으라. 그 우리 사명 다 했고 그 다음 뒤에는 성신이 책임이다. 여러분 동물들도 사람이 기르잖아요. 소도 기르고 돼지도 기르고 닭도 기르고 그 모이를 줍니다. 그 주인이 주는 모이만 먹고 받아 먹으면 되는 거라요. 그런데 병이 있어요. 병이 전염병이. 그럼 주인도 병도 막아줘. 주사 놔주고 약 주고. 그렇죠? 그럼 우리도 세실에 가는데 예수님이 목자인데 양식을 줘. 율법 주시고 은혜 주시고 환난에 세일 주면요. 이 마귀가 병을 얻죠. 병을. 이 병이 뭐냐면 KS, WCS가 이 집단 바이러스가 들어가지고 마귀병이 와서 온통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럼 하나님 마이신 것도 조살려가지고 이제 초막질 가서 다 죽여버리고 이제 고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새 계란 맛 잡서? 계란. 계란 어디서 왔어? 송아지 계란 났어? 뭐가 계란 났어? 닭이 났지. 그럼 장닭이 암닭이야. 암닭이 났어? 양계장에 가봤어? 양계장에? 암닭이 먹는 모이가 따로 있어요. 그 산란욕인데. 알을 많이 놓기 위해서 아주 영양가가 많은 모이를 줍니다. 응? 그럼 병아리를 그어주면요. 뚱보고 돼서 그럼 죽어버리는 거예요. 뚱보고 돼. 병아리 먹는 모이가 따로 있고 또 폐계 늙어서 못 쓰는 거 그 닭도 이제 나중에 팔기 위해서 또
모이를 좀 주는데, 그 아직, 그, 거꾸로는 모이 조금 안쪽으로만 키우고, 아, 알 놓는 닭은 밤낮으로 전기를 켜놓고, 너는 먹고 알만 놀라는 거야. 참, 사람 나빠요. 아, 닭도 밤에 자야 되는데, 밤낮으로 불 켜놓고, 닭이 정신이 없어. 낮인가 밤이 몰라. 그래, 자꾸 먹고, 알만 하루에 하루 두 개나요. 보통 집에서 토종 닭 키우면 닭 한 마리가 알을 서른 개밖에 못 낳아. 한 평생에 1년에 1년에. 근데 양계장에는요 매일 날아 매일 날아. 그래 알 빼먹고는 폐게 닭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싸게. 완전히 뭐 사람이 나빠요. 닭을 막 혹사를 시키고 막 부리 먹는 거야. 그 우리 하나님도 야곱을 길러서 영광 받아야 되는데, 예? 하나님 주신 때 따라 양식 먹으면 되죠. 근데 이건 혹사가 아니고 영광이지. 말씀이 양식이라고. 그래서 이거 생수라 그래요. 생명의 떡이라 그래요. 영생이라고, 영생. 그 낙토를 찾아준다는 거죠. 뱀 한 마리가 망쳐버렸지만은 그 용을 잡고 이 땅에 즐거운 땅, 땅에 극락, 즐거운 낙이 온다 이거죠. 20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 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네. 하는 진심입니다. 너희들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천지의 마음을 지었고 내가 모세 율법 줬고 내가 너 제사는 제사법 줬는데 너희가 나를 속이냐? 사람은 거짓말 이렇게서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요. 이 땅에 공의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하나님 하감했더니 몇 명 있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게 시편 몇 편이죠? 시편. 응? 시편 맞긴 맞아? 14편이 있어. 14편에. 의는 없다 하나도. 그래도 바울이가 성령의 역사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다는 걸 인용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법 앞에 의인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다 의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아주 나라를 바깥치게 버렸어요. 지금도 장로교 천주교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놨대. 그럼 주님 오면 올라간다는 거야. 이거 주님 볼 때 기가 차네 진짜. 응? 내가 가면 다 불태워 죽을 것들이 이거 알지 못하고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리를 합니까? 삼대하라 합니까? 그들이 나팔을 합니까? 응? 그들이 인을 합니까? 계시록 개째를 합니까? 그 어떻게 주님 오실 때 올라가 못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우리 보고 와서 저 찾아오라는 거야. 그 못 찾아요. 힘 없어서요. 야, 예수 내가 아버지께 건세 받아놨잖아. 수장 건세. 그 줄 테니까 찾아오래. 그 저도 못 찾아와요? 따라요. 주여! 주기만 주세요! 찾아올 테니까. 그게 계시록 11장 5절이요. 입에 불이 착 나가. 그러면 원수가 쓰러져. 그거 보고 누가 안 놀라겠어요. 응? 안 놀라겠어. 그래서 구원은 스가랴 4장 6절에 여호와의 신으로 되지 사람은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맡기지도 않는데 따라합시다. 아담에게 아람돈 동산을 맡겨줬더니 홀딱 사기당 까먹었어. 그 후부터는 안 맡겨. 예? 안 맡겨. 그 안 맡겨. 당신이 집착하는, 그 당신이 집착하는데 모세를 보내. 안 들어, 사람들이. 응? 60만 대중을 홍해 건너왔는데 다 쓰러져. 안 돼. 그럼 예수가 직접 왔어. 그래서 예수가 와서 베드로에게 성령을 주니까 5천명, 3천명이 막 해결. 야, 되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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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지막 때는 스룹바벨에게 도장을 몇 개 놨어. 네가 도장 좀 찍어라. 이마 봅시다. 도장 찍혔나? 안 찍혔어요? 그럼 집에 가서 그걸 잘 봐. 잘 닦고 봐. 핀으로 막 문지르고 닦고 이니 하나님 어린 양 이름 있나? 없어요? 그럼 못 맞은 거야. 이니 있어야 돼.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이마에는. 없어야 되죠? 그러면 짐승의 포도 손이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집어넣으면 안 돼요. 사상이지. 믿음이지. 구원이지. 그 마귀 사상이 들어가면요. 손은 몸을 대표하죠. 손으로 밥하고 손으로 일하고 손. 이만하면 인격이지. 그 사람 됨됩니까? 인격이 마귀냐 하나님이냐 그 말이 이 말 한 말이에요. 예?
확실히 666이 베르시바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데 여호와 이름 없다. 이마에 없다. 그러면 그 이마가 아니란 말이죠. 알았죠? 그러면 계속 14장이나 13장 같은 장인데 그래, 14장은 짐승 잡는 장이고 13장은 짐승의 정체거든. 666이 뭐냐? 막이다 이게. 푸틴이가 666이다. 왜 죄 없는 베리칩을 자꾸 666해서 교인들을 속이느냐 이 말이요. 서울도 많대 그 사람들이. 한국도. 미국 바람이 좋다고. 그 거짓된 그 교훈이 들어가지고 무슨 7년 대한란이 있습니까? 여기 최재창 목사인데요. 이거 우리 체가 아닙니다. 이거 딱 돌체가지. 7년 대한란이 7년 대한란. 이거 7년 대한란 찾으면 돈 얼마 준다겠어요? 1억. 돈 벌기 쉽다기야. 그 말이 없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마흔 두 달만 한란이야. 어디? 계시록 13장. 다니엘 7장에 한때 두때 반때. 12장에도 다니엘 12장에도 다니엘 사도 7대죠. 7대 절반 잘랐어. 7년을 잘라. 그게 3년 반이야. 그럼 3년 앞에 3년 반은 구원의 3년 반이고 뒤에는 멸망의 3년 후 3년 대할라는 7년이 아니고 42달이야. 그 다니엘서 모르면은 계시록 11장 모르면은 13장 모르면요. 목사가 허술하는 거예요. 만약에 7년 대할라면 자꾸 와요. 성역 찾아. 어디? 몇 장 몇 지랴? 7년에. 못 찾아. 없어요. 없다니까요. 응? 또, 천사가 타락해 막혔다. 또 찾아와. 찾으면 또 그것도 이력이야. 그, 안 되는 소리를 자꾸 사람이 지어낸다고요. 또, 세대주의자들, 유대인의 특권이 있다. 유대인은 7년 단원하고, 우리는 다른 유대 밖에 이방인들은 예수 믿고 교회 간을 가버린다. 그것도 성경이 없단 말이에요. 예? 아, 들리면 한 번밖에 두 번 아니거든요. 그럼 세계적으로 계시록 지난 사람 올라가지. 계시록 모르는 사람이 어디로 올라가? 누가 올라가? 입니다도 못 드는 것이. 무슨 식으로 하늘가 올라가? 예? 비행기 타고도 못 간다고요. 어? 아이고, 그 전라도 나로 섬에서 또 인공위성을 쏜답니다. 그 한국 기술자, 소련 기술자가 같이 하는 건데, 소련은 쏴서 올라갔어요. 소련 거는요. 접근하는데, 왜 우리나라 건 어떻게 돈 받던 뭐 하는지, 또 고장나면 또 돈 받아 하는지, 잘 안 써준단 말이에요. 모르지, 이제 2월달에 쏜다 하는데, 그게 쏘면 못 합니까? 그게 사람을 살립니까? 그게 뭐 돈만 허비하지? 응? 그 과학자들이 부실없는 짓 한다고. 거짓말하고 여기 와서 하늘로 가는 거, 예, 수륩바벨이 호를 쏴보셔. 수륩바벨 호를 쏴야지, 수륩바벨 호. 응? 22절에요. 배약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는 건 우리가 못 따라가요. 성령이 끌고 가야 돼. 내가 너희의 배약함을 고치리라. 이게 초막절 고쳐준다. 이사야는 57장 18절에 이 배역을 고쳐주지. 그 하나님이 창조자인데 구원자인데 조물주인데 우리 권치만 될 줄 믿습니까? 사람 다 똑같아요. 아, 이 사람은 죄가 많다. 이 사람은 죄가 적다. 이 사람은 개팍하다. 이 사람은 뺀데기 속에 대도요. 하나님 볼 때 다 똑같아. 감자 까무니 감자가 똑같지. 감자가 잘생길 거예요. 감자가 뭐 고구마가 되겠어요? 감자는 감자지. 인간은 인간이지. 근데 그 중에서 얼마를 택해서 하나님이 다시 창조한다는 것이에요. 감사할 따름이지. 보소서 우리가 죽게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시민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이게 종교단체가 하는데 참으로 허사라. 따라합시다. WCC는 참으로 허사다. 큰 단체인데 하나님 볼 때는 이건 마귀 단체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그래서 다시 연애 예레미야서는 이사야 참고서인데 이사야 예레미야 읽어보면요. 이사야서가 확실히 큰 구원이 받침이 되고 참고서가 됩니다. 24절 자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의 어렸을 때로부터 부끄러운 게 뭡니까? 우상숭배, 탐심, 욕심 날 때부터 어머니 저 고치게 물었죠? 물어봐 엄마한테. 얼마나 깨물었나? 네? 많이 깨물었을 거야. 왜? 이유가 있지. 저단 나니 깨물었지. 저 집 펑펑 나면 안 깨물지만은 옛날 어머니들이 뭐 밥을 저렇게 뭐 버릇밥 먹으면 저단 납니다. 만나 저 집 축 쳐져가지고 덜렁덜렁
요즘 그런 저도 있어요. 요즘은 저지 딱 붙어서 똥글똥글하지. 저지 깍,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옛날 저도 축 쳐줬어. 그래가지고, 애가 둥해서 저 따라가면 엄마가, 코끼리, 코같이 지냈단 말이야. 응? 왜요? 하도 못 먹었어. 엄마도 바짝 말랐고, 애도 바짝 말랐고. 먹을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릴 때부터 조상적 죄가 유전돼가지고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 있는데,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의 어렸을 때로부터 우리 열조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 적, 죄값은 사망이다. 그런데 예수님 와서 죄를 막았어. 아버지, 내가 대신 죽을게요. 야곱의 집 죄는 다 내게 맡기세요. 내가 혹토가 쉽다고 걸어질게요. 그래서 너무 무거워가지고 엘리나 바사박다니요. 예수님이 고통스러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날 버리십니까? 네가 조금 전에 기도했잖아. 네 십자가 진다고. 근데 진짜 저분이 힘드네요. 그 시편이 이루어지고 시편 22편 40편 피를 쏟아서 우리 죄를 씻어야 되는데 예수 피가 얼마나 가책이 있느냐 말이에요. 보혈의 셈이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는 수욕에 덮여올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게 십계명 범했단 말이에요. 선악과 죄로. 우리도 아직도 우리 속에 선악과 질이 있다니까요. 신경질 있죠? 속 상하겠죠? 그거요. 그걸 이제 뽑아주려고 마지막으로 새 일을 창조하겠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결론은 불청종. 청종이 되는데, 그러면 스가랴 6장에 보니까 요시아 집에서 다섯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죠. 금으로 면류관 만들어 여호수아 머리에 올렸고, 근데 거기 선지자가 스가랴야. 네가 만들어 씌어라. 근데 16절 보면, 14절 보면, 6장 14절에 이 순금등대의 건축은 누가 하느냐? 유대 나라가 아니고 여기서 먼 데 사람이 와서 청종하면 된다. 청종. 그 청종이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74년 구이사야 학계를 청종했고, 서가라 오니까 70년 회복이 왔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이끌어줬다. 여기까지 이렇게. 그런데 용이 우리를 잡아먹을 입을 벌렸어. 그 붉은 용이. 이게 이론이면 좋게, 꿈이면 좋겠는데 실제 상황이에요. 그래 동방에서가 무척 힘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모든 것에 모든 것 네가 염려 말아라. 하나님의 긍정은 모든 것을 이루리. 이렇게 기도를 줬어요. 내가 하지 네가 하느냐. 너는 심부름 하라는 거예요. 그 마귀라는 놈이 심부름부터 공격합니다. 그 고통이 많아요. 얼굴이 상해서 타임 보다가. 그래서 나중에 빛이 나가요. 예? 시온의 종말 영광 이사 52장. 그만치 봅시다. 자, 15장 성가 부릅시다. 하늘 높이 솟아오른 독수리같이 세임받고 돌진하는 세일의 교단, 피곤 없이 싸워가는 용사들이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숲을 속에 사자같이 강한 그 세력, 당할 자는 전혀 없는 자유의 권세, 마귀 때를 몰아내는 통망 역사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푸른 새순 나오는 오늘이로다. 아름답게 돋아나는 순의 열매라. 푸른 나무 되고 보니 젖대 열매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이 산 저 산 마주쳐서 울려오는데 시온 나팔 높이 들고 모여들도다. 나팔 소리 높이 부니 잠이 깨도다.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기도 드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완전한 영광을 받으시려고 불완전한 아담을 다시 이 땅에 후손들을 주셔서 예수님도 주시고 예수님이 야곱을 택하여 왕국 건설을 위해서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셨다 가셨나이다. 아버지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 다 이루었나이다. 내 영혼 받아주세요. 운명하셨나이다. 3일 만에 부활해서 부활체로 구름 타고 가셨는데 다시 오실 때 이 육체 구원을 위해서 동방 역사 에덴 낙원을 다시 찾아 육체적인 천연안식을 주시려고 이 세일의 교훈을 주셨나이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종말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귀를 허락해서 예루살렘 공격하니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다윗의 왕국이 다 잘려나갔지만 그 뿌리가 남아있어서 다윗의 뿌리 예수가 오셔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이루시고 이제 여기까지 왔나이다. 기록한 말씀대로 고치면 될 줄 믿사오니 말씀하셨나이다.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배역한 이스라엘아 내가 고쳐주리라. 감사합니다. 권침받고 구름 탁하게 만들어주시고 이 시간 감사금 11조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뭐 하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열매 되도록 이끌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이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